15년 전에부터 한글은 자음이 아니고 모음이다예요. 한글학 저기 대한민국에서도 한글을 기억부터 자음부터 가르쳤어요. 모든 한국에서 나 국민학교 다닐 때 자음을 배웠든가 모음을 배웠든가 별 기억은 없는데 어찌 됐든지 한국에 있는 애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사서 보면 다 기억부터 나와요. 기억, 니은, 디귿.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쳤어요. 그러면은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합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건가? 우리가 28년 전에도 이거를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기억을 가르칠 때 모음의 쉬운 글자를 갖다 가르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글 교육은 모음만 가르쳐도 80%가 끝났다. 모음. 그러니까 햇님 달린 반에서는 기억, 니은 사실 배울 필요 없어요. 모음만 가르치면 돼요. 모음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. 이게 애들이.